안녕하세요. 도쿄 K짱 데스. 자, 오늘도 되게 막대먹은 생얼로 왔어요. 오늘은 바로 1등매 하는 날입니다. 일본 특이한 메이크업 하는 날입니다. 캐릭터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벌거죽죽한 옷을 입었어요. 원래 크리스마스 때 이외에는 이렇게 벌거죽죽한 옷을 입지 않아요. 기묘한 이야기나. 그런 날은 제가 오늘 입고 왔습니다. 자, 사실 오늘 제가 할 메이크업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. 이 친구입니다. 자, 우리 매니저가 킥뷰가 저에게 한번 그때 사람 겁나 많은데 한때 1000명 정도 있을 때 갑자기 저에게 루즈라를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루즈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제가 정말 이 아이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. 세상에, 네가 그랬잖아 이 새끼야. 뭐 누가 이러는 거 봐. 연기자 정말 세상에. 백지수 지금 나가야 돼 쟤. 저거. 자, 일단은 피부에다가 나 지금 엄청 깨끗이 씻고 나왔거든요. 사실은 엄청 깨끗이 샤워하고 막 오늘 그 산 드디어 로션이 와가지고 이제 니베아 안 발라도 돼요 여러분. 나 이제 페로산 로션이 와가지고 제가 아주 완전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로션을 발랐는데 피부 상태가 지금 좀 괜찮아요. 수분크림도 바르고 지금 괜찮은데 내가 또 이렇게 스킨로션을 사가지고 예쁘게 얼굴에 피부에 발랐는데 오늘 이 아이로 변신을 합니다. 세상에. 자, 이제 피부 보호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피부 보호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지금 이 피부 보호를 한다고 해서 내 얼굴까지 보호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피부 화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은 루즈로 피부색을 한번, 아 이게 훨씬 더 빨리 발릴 것 같네요. 하고요, 일단 눈을 그릴 겁니다. 루즈라의 눈을, 근데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. 루즈라의 눈을 그릴 건데요, 내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릴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그리면 루즈라 눈이 너무 위에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단은 여러분 눈썹을 또 이놈의 눈썹을 밀어버리든지 해야지. 세상에, 맨날 이거 할 때마다 내가 눈썹을 지우는다 이골이 나가지고. 자, 여러분 시작합니다. 뚜뚜뚜.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놀라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. 저희 오래된 팬분들도 이제 눈썹을 지울 때마다 적응을 못 하시고 세상에 적응을 못 하시거든요. 놀라지 마세요. 해치지 않아요. 진짜 내 얼굴이지만 정말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된다. 모나리자 죄송해요. 맨정신으로 내가 있을 수 있간디. 지금 내가 모나리자 노래라도 불러야지. 뭐 어떡할 거야. 나는 편집자가 이 부분을 좀 빨리 넘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편집자는 또 그렇게 이런 걸 살린다. 정답입니다. 이제 이 하얀색, 이게 사실 얼굴에 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로 눈을, 일단 루즈라의 눈을 동그랗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얘보다 좀 흡사한 것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, 현실적인 루즈라를 그려볼게요. 테두리를 이렇게 잡고, 지금 하얀색이 별로 티가 안 나더라도 일단은 피부색을 색칠을 처벌처벌 해놓으면 날 거예요. 몸도 안 좋으신데 각막 괜찮으시겠어요? 저도 걱정되네요, 심히. 각막 괜찮으시겠어요? 그냥 웃으세요. 원래 1등면은 약간 좀 웃는 날입니다. 뚜뚜뚜. 언니 루즈라 가슴 똑같지? 저 기다려. 언니가 다 준비했단다. 언니 몰라? 언니 그 K장이잖니. 우리 메이저들은 1등면 하는 날에는 무조건 덜 열심히 해도 된다고. 내가 너무 최선을 다해서. 느껴봐. 일단은 이렇게 루즈라 눈을 만들었습니다. 일단은 끝입니다, 눈. 겁나 간다네. 이제 피부색을 그릴 거야. 루즈라의 저 특이한 피부색을 제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까지 발라야 돼? 아씨. 아, 이거 앞에 또 옷도 약간 이렇게,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오프숄더로 입는 거라서
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아, 목까지 괜히 그렸어 했지. 내가 왜 립스틱을 제가 또 안 갖고 왔네요. 아 지겨워. 어, 저는 정말 색깔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걸 안 쓰는데 이걸 오늘 여기서 봉인 해제를 할 줄은 몰랐네요. 루즈라의 입술이 엄청 두껍기 때문에 제가 그 두께실 하는 그 입술을 만들어 볼게요. 이거 색깔이 안 나오네. 색깔이 아 이게 연한 핑크라서 너무 안 나오는구나. 안 되겠다. 립스틱을 약간 좀 핑크한 색을 갖고 와야 되나? 그다음에 핑크한 색을 잘 안 발라가지고 이거 약간 보랏빛인데 컨실러 위에 바르고 발색하면 발색이 더 잘 되는 거 아는데 지금 아 밑에 바른 거랑 위에 바른 거랑 좀 찾고 있어요. 연한 색이랑 연한 제가 발랐던 연한 핑크랑 이랑 지금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바르고 있어요. 중국산 캐두먼 느낌은 뭐야? 이런 날 아주 귀신같이 알고 오더라. 웃음이 끊이지 않... 그래 알아요.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. 배웠다고 배운 여자가 지금 얼굴이 이꼬라지니 누가 안 웃겠어요. 이해합니다. 웃으세요. 살기 힘든 세상 저라고도 보면서 웃으세요. 웃으세요. 이렇게 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눈 밑에 오늘 엄청 간단해. 하얀색 섀도우를 눈 아예 점막에다가 검은 거 안 보이게. 감고 눈을 감을 거예요. 이렇게 있다가 제가 눈이 점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한 이쪽쯤에다가 제가 점을 찍을 겁니다. 흰자가 너무 커? 밑에를 좀 줄일까 그러면? 아 우리 또 시어머니 나오셨어 또. 이렇게? 아 이게 낫다 그치? 아, 눈 좀 줄이니까 난 것 같다. 눈 좀 줄이니까 난 것 같아. 오 좋았어. 나이스 지적. 나이스 지적 됐어요. 이제 눈 테두리를 이제 그릴게요. 근데 이걸 좀 대고 약간 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띄고 그리려니까 이게 부들부들 조심스럽게. 뭐 이런 이걸 뭐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지 나는 매주 목요일마다 세상 진지해. 내 진짜 숨 참고 그래. 나 지금 계속 숨 안 쉬고 있어 엑스트라. 아이라인 좀 두껍게 그렸다 싶은 데는 약간 지워줘야겠어요. 아이라인 좀 두껍게 그렸대면 지워주세요.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입술에다가 하얀색을 그려야 돼요. 루즈라 입술이 촉촉하거든요. 제가 갖고 있는 가발 중에서 약간 루즈라 머리 색깔은 비슷한 게 있는데 제 거는 굉장히 짧은 건 웨이브진 거라고 좀 짧아서 이거를 샀는데 그 당시 제가 동키에 갔을 때는 멋있겠느냐 그거 없었어요. 이 저 금발이 없었어요. 금발에 저만한 길이가 없어서 최대한 얘도 내 머리에 올라가기 싫은가 보다. 최대한 비슷한 아이를 구매를 했습니다. 어 머릿결은 드럽게 좋은데 어 내일에 막 낑기고 난리 났다. 어 머릿결 너무 좋아요. 찰랑찰랑. 나 이렇게 머리 길었으면 좋겠다.
아니 가발은 너무 앞 어디가 앞인지 잘 몰라. 제가 아까 앞머리를 5대5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해놨거든요. 근데 루즈단 앞머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. 근데 가발은 그렇게 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이렇게 해놓고 아 잠깐 머리 이게 얼굴에 립스틱을 발라놔서 이게 자꾸 불러붙어. 왜 여자분들 립그로즈 바르면 바람 불면 이렇게 입술에 머리카락이 붙잖아요. 그런 것처럼 지금 사방팔방에 머리카락이 들러들러 붙어. 이렇게 해놓고 제가 미리 준비해왔던 게 있습니다. 분들아 가슴인데요 양면 테이프를 미리 다 붙여놓고 그 손바닥에도 보라색을 발라야 되는데 제가 손에도 발라야 되는데 손바닥에만 일단 바를게요. 루즈나는 볼륨이 너무 평범한. 야 내가 다 감추는 거야. 어? 너무 놀랄까봐. 너무 보기와는 다르게 놀랄까봐 내가 감추는 거야. 그리고 내가 쓰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붙어있어. 근데 제가 여기까지 쳐 올려 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어서 내가 여기다 붙인 거야. 원래 내 건 여기 더 밑에 있다고. 응? 알고 있어? 밑에 있다고. 오해할까봐 말해주는 거야. 오해할까봐 말해주는 거라고. 아, 간지러워. 큰일 났다. 아씨 어떻게 그럴 뻔했어. 씨. 참아야 하네. 해볼게요. 루즈라 루즈 니 시집을 생각해야지. 내가 알아서 갈게. 루즈.